뉴욕 증시의 전체적인 마감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 일단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24%나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시장은 계속 뜨거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반증할 수 있는 이 수치였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분과 함께 왓츠업 확인해보고 있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번 주에 뭐 살펴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사람들의 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실적 네. 발표도 계속 나오고 네. 어떤 것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는 졸면 죽는답니다. 네. 이게 진짜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행사들이 굉장히 네. 많고 숫자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뭐 오늘 발표가 오늘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목표하고 있는 건 1.3%입니다. 1.3%가 되는 순간 작년도 코로나19 이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로 1.3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저희 현대경제연구원도 그렇고 뭐 네. OECD, IMF 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률을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분기가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은 뭐냐면 지금 뭐 수출이 굉장히 끌고 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저효과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1분기가 항상 경제성장률을 할 때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 뭐 3월달 조금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가 또 팬데믹이 다시 재확산되면서 그쵸. 거리 두기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출이 끌어주던 1분기 경제성장률 잘 나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진짜 백신 접종이 조금 더 빨랐으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요. 10명당 1명이 추가로 되면은요. 경제 성장률이 0.2%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면역이 됐다 그러면 사실상 전체 경제 성장률이 2%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면도 있지만 결국 방역의 결과는 경제 회복으로 그렇죠.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속도를 내고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좀 나가주셨으면 하는 정부 당국자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률 GDP 1분기 GDP가 오늘 우리나라 GDP가 발표가 되고 또 29일쯤에는 미국의 1분기 GDP도 발표가 되고 유럽에서도 독일이라든지 EU 전체의 GDP가 계속 발표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수치들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이번 주에 해봐야 된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일단 짚어주셨고요. 자, 이외에도 뭐 FOMC 회의도 있고 네. 뭐 증세와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도 있을 것 같고 뭐 파월 의장도 뭐라고 얘기할지 봐야 되고 너무나 많은데요. 이건 이제 트렌드로 보시면 4월 14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가 굉장히 시장에 타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란 얘기를 본인이 이게 금기어거든요. 그쵸.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익시스를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2014년도, 14년도 케이스, 13, 14년도 케이스를 지금 잘 살펴보고 있다. 테이퍼링에 관련해서는. 헛! 제롬 파월, 우리가 진짜 구세주로 믿고 있고 시장에서 진짜 신격화한 사람이 테이퍼링 얘기를 해서 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움직였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제가 보니까 1.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2%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고 뭐 등등을 하는데 블레드라는 지방 연방은행 총재가 또 이게 말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인의 75% 4분의 3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면 이것은 테이퍼링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시장에서는 75%? 거의 다 왔는데. 6월이면 다 왔는데 네. 그럼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달에 그럼 테이퍼링 시작한다는 거야? 이래서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굉장히 지금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FOMC 회의도 중요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네. 가서 증세안과
경기 부양책을 얘기를 하는데 얼만큼 설득력을 갖고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조세, 증세에 대한 법안들을 내놓느냐, 이것이 사실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세라든가 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경제 회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건 시장에서는 아 금리 인상이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페이스를 잘 조절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뭐 오늘 이제 발표를 합니다만은 여기서 만약에 좋은 숫자가 나온다면 나중까지 미국 것까지 합해질 때는 조금 뭐 성장세가 모멘텀은 얻을 수 있으나 너무 좋으면 이것이 또 미국 금리 상승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뭐 이렇게 표현 자꾸만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번 주 졸면 죽는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아침 새벽 6시를 깨워드릴 테니까 눈 번쩍 뜨시고 그렇죠.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 아침 새벽에 어닝 컬리 배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네.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고 네. 이번 주에 기술주들이 일제히 다 실적 발표합니다. 어떤 거 좀 지켜볼까요?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한 실적들이에요. 다 왜냐하면 각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그런 업종들이 다 나옵니다. 애플도 네. 나오죠. 뭐 엄청 등등, 많습니다. 보시는 예, 것처럼. 뭐 등등 이제 쭉 나오기 때문에 대표주가 얼만큼 끌고 가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좀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이번에 이런 실적을 내놓으니까 지금 퍼가 1130배로 뛰었어요. 아, 네. 그렇다면 진짜 증시에서 가장 악재가 이게 너무나 높은 밸류에이션과 너무나 그쵸. 높은 실적이기 때문에 뭐 이 강력한 지금 재정 정책과 이제 뭐 이런 이 경기 부양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FOMC가 중요하고 대통령 연설이 중요하고 네. 거기서 조금이라도 테이퍼링의 T만 나오더라도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호재는 다 반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감하지가 않아요. 근데 악재에는 굉장히 네.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뭐 실적 발표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술주나 지금 종목들이 좋은 실적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실적이 발표가 되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 무조건 바로 반응을 하면서 상승하는 추세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것은 최영호 고문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